1992년 2월 10일 생으로 올해 31살인 조충현은 북한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상글짓기 발표 날 자신이 유치원 때 즐겨보았던 동화들을 모두 창작으로 썼고,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다가 거북이가 이기자 화가 난 토끼가 거북이의 간을 들고 용왕님께 찾아갔다가 토끼마저 간을 빼앗겼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친구들의 반응이 빵빵 터지다 때부터 개그맨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전국 청소년 개그 페스티벌에 나가는 등등 향후에 있을 공채 개그맨 시험에 대비하였고, 야자 시간과 수업 시간에 공부는 시원하게 때려치우고 뒷자리에서 학교 선생님 성대모사를 즐겨 하다가 PMP로 한국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화들을 3년 내내 보며 연기학원에 들어가 연기 연습도 꾸준히 하였다고 한다. 20살에 예원예술대학교 코미디 연기학과에 들어간과 동시에 KBS 26기 시험을 쳤으나 낙방. 23살에 제대 후 바로 대학로 갈갈이 소극장에서 오디션을 보니 합격해 이듬해인 24살에 2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KBS 공채 30기 개그맨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개그 콘서트 출연작으론 불상사, 극단적 극단, 웨잇 러세어, 랜덤 우라통, 박찬호 여기 있었는데 잠깐 보고 오도록 하자. 박찬호! 박찬호 선수! 안녕하세요. 우와.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 노래, 노래방이다, 그죠? 잘하신다. 그리하여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9년 5월 달까지 개그 콘서트에 몸담았었는데, 8개월간 수입도 없고 유튜브로는 최민식으로 토끼고기 먹이기, 차승원으로 번데기 튀기 만들기 등등 요리와 개그를 접목시키는 개그를 하고 있었는데, 조회수가 좋지 않아 사실상 8개월간 구독자 5,000달이 백수였다고 한다. 이후에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던 것을 보고 8개월 동안 다이아 2를 찍을 정도로 롤만하던 그는 포코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문통령의 성대모사 게임을 접목시켰고, 대박이 나자 이때까지 개콘에서 묵혀두고 연습했던 성대모사들과 여러가지 컨셉들을 가지고 나와 채널을 성장시켰다. 그의 영상들 중에 꽤 많은 영상들이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인의 게임인 롤을 겨냥해 해외 구독자들도 끌어오려는 생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영어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아, 외국인들은 장채인이나 닥터 김사부를 모르잖아 하면 돈을 날리다가, 이후에는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해 의사로 롤하기 등등 순화하면서 번역을 맡겼다고 한다. 개그, 코미디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개그맨, 희극인이라는 아티스트의 예술 활동에서 더욱더 많은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해 더빙, 연기, 노래, 연출 등등 여러가지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이번 2022년에는 최소 10개의 노래를 발매해 가수로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며, 연기 연습도 꾸준히 해 넷플릭스 영화 등등의 오디션도 보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며, 창작적 캐릭터 구축과 그 캐릭터의 연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판단. 최종 목표는 자신이 만든 영화에 자신이 배우로 출연하고 OST를 자신이 부르며 시사회 때 MC도 자신이 보는 말 그대로 미친쌈 만능 엔터테인먼트 코미디언, 희극인, 배우로서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되고 싶다고 하며, 가요계 방탄 서태지가 있다면 희극인계는 조충현 있기를 바라며, 충독이들이 다정하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